안 돼! 안 돼, 소영아! 소영아, 조금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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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소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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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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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영아! 안 돼! 그땐 아무도 손 못 써. 하나님이래. 네. 우리 소래의 병 3년 후에는 될까? 아니 5년. 10년 후에는 완치되지? 어? 되지? 미친... 내 말 들리지? 걱정 마라. 아버지가 살려낸다. 꼭 살려줄게. 소영아, 넌 내 만 가지 기쁨이었다. 사랑했다, 내 딸아.
내가 나고 오빠가 오빠인 동안까지 영원. 25년 만에 만나는 동창한테 주는 선물처럼 꽤 불쾌하다 못해서 역겨울 정도야. 원하는 게 뭐야? 뭘 원하길래 여기까지 날 불러들여? 수술. 뭐? 심장이식 수술. 긴박. 병원에 뇌사 판정받은 환자 중에 하나가 우리 애와 조직이 완전히 일치하는 거 알아? 김박. 난 의사야. 자기처럼 미치광이가 아니라고. 5년 전에 아들 내외 비행기 사고로 먼저 보낸 거 알아? 그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? 어떻게 그놈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나? 어떻게 그 녀석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날아가 버릴 수가 있나? 우리가 집으로 샤워하면서 비명을 질러도 봤겠지. 밥상 머리에서 숟가락으로 식탁 탕탕 때리면서 울어도 봤겠지. 나만 슬픈 게 아니라고. 다른 사람도 다 슬플 거라고 생각해도 위로가 안 돼. 난 슬프지가 않았어. 왜냐면 소령님 죽은 게 아니니까. 김재희? 아니, 그 사이 호족 세탁까지 한 거야?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. 말 그때 그만뒀어야지. 25년 전 박통 죽고 이 괴상망측한 프로젝트 해산 명령 받았을 때 그때 남들처럼 그만뒀어야지. 그랬더라면 자긴 신이 아니야. 정신 차려. 제가 산다는 건 기적이야. 이따위 미친 짓에 불법으로 심장이식 수술하라고? 아, 사자가 쫓아오는데 악어가 살고 있다는 이유로 강물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겠어? 눈앞에서 애가 죽어가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연주를 끊어버릴 수 있겠어? 한 마리의 여우가 토끼를 쫓아가는데 결코 토끼를 잡을 수가 없었어. 왠지 알아?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었지만은 토끼는 살기 위해서 뛰었어. 간절히 원한다. 나는 우리 소령이 꼭 살려낸다.